안녕하세요, 서부 무업자 여러분. 금주의 레드의 온라인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주간 소지품 변경 소식입니다. 변경된 주간 소지품 세트 이름은 1800년대 동전 소지품이고요. 품목은 1800년 5달러 배틀러, 1800년 하프다임, 1800년 골드 쿼터입니다. 세트 구성하여 판매 시 100달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정의상 재입고 소식입니다. 다뉴브 복장, 테즈먼 복장, 만테카 모자, 코사크 모자, 부텔 모자, 어윈 코트가 한정 판매로 재입고 되었습니다. 5월 25일까지 2주간 판매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할인 소식입니다. 6월 8일까지 정규 갱단을 무료로 창설할 수 있고요. 모든 식료품이 40% 할인, 강력 초식동물 미끼 책자와 강력 포식동물 미끼 책자 또한 4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너스 소식입니다. 이번 주엔 밀주어 판매 임무에서 30% 추가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배달 시 확인해보면 226달러로 기존 가격으로 나와있지만 배달 완료 시 들어오는 돈은 30% 추가된 294달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집가에서 알세트와 화살촉 세트를 판매하게 되면 50% 추가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알세트는 기존 182달러에서 273달러, 화살촉 세트는 289달러에서 433달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회원에겐 이달 동안 특수 호수 꼬임 미끼 5개, 특수 늪지 꼬임 미끼 5개, 특수 강 꼬임 미끼 5개, 그리고 보물 지도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소셜클럽 계정과 트위치 프라임을 연동한 플레이어에겐 수집가의 가방과 윤기나는 구리 증류기 업그레이드를, 그리고 밀주업자 직업 5랭크 상당의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간만에 트위치 프라임 떠서 내용 기대했는데 예전과 동일하네요. 10차주인가? 이상으로 금주의 레드레이 온라인 소식이었습니다. 금주엔 수집가 작업과 밀주업 작업에서 제법 쏠쏠한 보상을 얻을 수 있네요. 달러가 부족하시거나 수집가 보상 이벤트 등을 기다리기 위해 세트를 모아두셨던 분들은 알세트와 화살촉 세트만 팔아도 괜찮은 돈벌이가 되는 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전 밖에 나가지 못해서 그런지 하루종일 무기력하고 날씨는 더워져서 늘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네요. 한국은 그 나라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어 정말 대단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특히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들 때가 있네요. 최근 클럽 사건으로 다시 2차 파동이 올까 걱정도 했는데 엄청난 스피드로 일처리를 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일본은 느려 터진 건 기본에 장관이라 하는 사람은 확진자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최근에 일본 정부 홈페이지엔 사망자를 잘못 기재한 일도 있는데 긴급 사태를 해제할지 말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네요. 와우. 아니 야, 웃음만 나와요. 네, 참 우울하고 한숨만 나오는 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장 한국에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서 집밥 먹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